이게 저승에서 온 사자다. 너 데리러 온 사자. 어디야? 저승이지. 임영 다 됐어. 임영이 다 돼서 데리러 왔다고. 이제 가야지. 안 갈 거야. 안 돼. 더 이상 이승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니까. 분명 혼란이 생길 거고. 19년 구독 남았지. 아이, 또 아닌 척 한다. 장난하지 말고, 왔잖아. 처음부터 죄송스러워 하지.
마지막 인사 다 했으면 늦어서 가자. 그래. 내 손잡아. 다들 그렇게 생각해. 죽기 전에는 아무 생각하다가 안 하다가 죽을 때가 되면 그렇게 생각. 잘 따라와. 거기서 나는 괜찮지? 이상하구나. 원래 저승은 이상하고 확실히 다른 공간에 있다 보니까 나는 보시기도 하고. 좀만 더 걸어가면 잠도 자는 거야. 열심히 좀만 더 걸어. 스위스에 있는 동안 뭐 했어? 이승에 있는 동안 제
다시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어.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기는 하지만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태어날 수도 있고 못 태어날 수도 있어. 그 기회를 얻으려면은 옛날에 형한테 잘 보여야 돼. 안 가면 되는 거 알지? 오케이? 제가 조심해.